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더 래퍼 캄보디아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보니까 각 참가자별 클립들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에피소드 1을 한번 쫙 봤습니다. 봤고 어떤 참가자들이 나왔는지도 봤고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예전에 태국에서 더 래퍼 오리지널 버전을 시청했을 때의 바이브랑 비슷해요. 약간 랩비엣 베트남 쪽하고는 약간의 바이브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더 래퍼 캄보디아 같은 이제 랩 경연 TV쇼 같은 리액션 비디오들을 이제 자주 찍었어요. 다른 나라의 버전으로.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기준은 일단은 화제성이 굉장히 많은 참가자라든가, 개인적으로 제가 픽한 참가자, 아 나 이 래퍼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참가자들을 위주로 보통 영상을 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 지금 뭐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참가자가 있어서 이 래퍼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푸라는 래퍼의 First Step이라는 곡을 이제 선보이는데, 더 래퍼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참가자들이 보통 보니까 여기 코치나 프로듀서들이 만든 곡, 기존에 나와 있는 곡, 그거 아니면은 자신의 곡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벌스를 써서 퍼포먼스를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피소드 1에서 눈여겨보던 래퍼가 한 명 있었어요. 타이푸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G1이라는 래퍼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점은 드릴 가지고 오는 래퍼들이 꽤나 많았다. 에이, 캄보디아도 드릴의 인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타이푸. 사실 이 래퍼는 모르죠. 사실 여기 출연하는 참가자 래퍼들이 에피소드 1에는 제가 모르는 래퍼들이 거의 다였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데, 저는 이제 크메르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명 이 사람이 뜨거운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지만 저는 각 국가별 그 처한 힙합과 각 국가별 환경을 저는 좀 존중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모르는 이 래퍼를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이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번 에피소드에는 패스를 받은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이 곡에다가 자신의 벌스를 쓴 거죠. 솔직히 저는 이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처한 힙합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게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서 이 래퍼가 포패스를 받고 황금 모자를 던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치들과 프로듀서들이 감동할 만한 뭔가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딱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이 타이푸라는 래퍼가 에피소드 1에 출연했던 참가자들 중에 제일 자신감은 최고였어요. 근데 아직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랩 스킬이라든가 이런 게 다듬어진 느낌은 아니야. 뭐 루키 래퍼로 저는 보여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시작되는 랩 경연 TV쇼에다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 출연하는 참가자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하면은 진짜 선전한 거는 맞는 것 같아.
되게 퍼포먼스가 저돌적이야. 되게 겁이 없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마 코치들과 프로듀서들이 좀 인상 깊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별로 떨어 보이진 않잖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솔직히 저는 여기 타이푸라는 래퍼 이외에 나온 참가자들 중에 랩 스킬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모가 조금 더 뛰어난 참가자들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여기는 공연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공연을 보여줘야 되는 데서는 공연을 잘하는 래퍼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어. 아무리 내가 랩 스킬이 뛰어난다고 해서 무대에서 잘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은 성공인데 그게 잘 안 되는 래퍼들도 많거든요. 일단 뭐 심사위원이자 프로듀서인 반다가 되게 만족하는 표정을 짓잖아요. 물론 쇼미더머니가 탄생한 나라에서 이제 제가 보는 이 TV쇼의 어떤 그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감은 정말 대박이었다. 오디오로서는 재능이 되게 뛰어나.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데든 막 미친 곡을 올려놔요. 근데 막상 이런 공연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공연을 할 때는 그 오디오에서 들었던 재능을 50%도 발휘하지 못하는 래퍼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오디오로 들었을 때는 별론데 공연장에 딱 가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으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래퍼들이 있습니다. 랩 경연 TV쇼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후자의 입장에 있는 래퍼들이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공연이라는 실전에서 강한 래퍼들만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를 쇼미더머니에서도 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제가 아까도 저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보던 래퍼는 지원이라는 래퍼였다. 그 래퍼는 스킬풀함을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아 괜찮다. 물론 그 드릴 트랙의 그 빡센 느낌들을 100% 막 잘 살리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랩 스킬이 타이트하고 하드하다 보니까 아 저는 또 그런 친구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인상 깊었다라고 봤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타이프라는 래퍼가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딱 보여주니까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많은 스팟라이트를 받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막 공연 끝나고 막 다 가슴이 벅차서 막 우는 것도 저 봤어요. 그리고 코치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황금 모자 던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 친구가 팀 카메라만 집에 K1J로 갔죠. 예. 그리고 래퍼들이 여기 출연하는 래퍼들이 상당히 카메라원 집을 존경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캄보디아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팬들이 또 그를 되게 리스펙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 물론 에피소드를 차근차근히 봐야겠지만 다행히도 좀 반다가 심사위원이자 프로듀서 입장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막 팝랩에 근접하는 느낌의 곡들을 갖고 오는 참가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되게 저한테는 기분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트렌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